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곁에는 벌써 와 계십니다. 우리 육수 형님.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근데 오늘은 안 흘리시네요. 아. 아니요. 어제부터 네. 조금 적응돼가 아, 그렇군요. 싶어갖고. 아, 근데 그 약간 덥긴 하네요, 오늘도. 네, 그렇죠. 네, 덥긴 한데. 네. 우리 교수님도 좀 적응되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좀 네. 오늘 좀 선선해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네. 오늘 선선했습니까? 오늘 바깥에 선선했어요. 아, 바깥에? 네, 네. 바깥에 제가 보기에 겨울이 와도 여기는 더울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더울 것 같아요. 네, 조명이 10개가 있다 보니까 더울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조금 시장이 조금 식어갖고 예 그러니까요 네, 좀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아, 저는 오늘 낮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본부장님 빨리 만나서 상담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왔어요. 왜요? 많이 빠졌고요? 아니 아. 이제 원래 우리 그 뭐죠 미국 증시는 하루 떨어지고 한 이틀 올라주고 뭐 이게 네, 너무 모습을, 이제 일상이 예, 되다 보여집니다. 보니까 예.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난 5일 동안 빠지고 하루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어갖고 조금 하락이 길어질 거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고점 대비 사상 최고치 대비 2% 안팎이거든요. 네. 빠져있는 폭이. 그래서 뭐 그리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지루하게 촘촘하게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고점 매수하신 분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장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하반기 내내 빠지는 게 아닌가 공포스러워 하신 분이 계시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딱 눈에 띌 만한 아주 정말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조금 쉬어간다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시장 상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낌에 네. 약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구원자, 오늘의 지명타자, 오늘의 그 이제 대타가 나오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대타로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예. 같이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커에서 번지고 있는 중국의 규제 리스크를 다시 한번 보고요. 짐 크레이머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 네. 이유가 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미래 먹거리가 뭘까요? 라는 질문 오늘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주제를 세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6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사주매의 규모가 6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70조 원 넘어가는. 그렇죠. 예. 예. 72조 원? 예, 지금 그 정도 되겠죠. 한율이나 되니까. 예. 그 정도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 약 2.7%니까요. 오늘 적어도 이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겠네. 예, 근데 상승적으로. 네. 지금 시간에서 1%밖에 못 가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분기 배당금을 56센트에서 6센트 상에서 62센트로 발표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바이백과 배당을 같이 발표했거든요. 정말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 13동안 배당 인상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보시는 표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최근 겁니다. 2017년 42센트, 18년에 46센트, 19년에 51센트, 작년에 56센트, 지금은 62센트로 조금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늘 아시겠지만 연봉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죠. 예, 우리 교수님은 뭐 연봉을 뭐 또 시작하시냐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안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연봉이 올라가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의 성적이 안 올라가는 네, 그런 되게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배당 올리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05달러에 331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오늘 아마도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올라가게 되면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볼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잘 올라가면 애플이 뒤따라가고 여러 가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따라가면서 오늘 하루 정도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 한번 오늘 굉장히 뭔가 구원타자가 필요했는데 네. 구원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그림만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현황 꾸준히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 꾸준히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국내 이슈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 40%의 영업이익률 보이는 기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예, 없을 네. 정도인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많이 벌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겠지만 뭐 파워포인트 같은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지금 구독 비용 올리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역시 더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MS 관계자하고 미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습니까? 예. 오. 그런데 제가 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뭐 오늘 정보 공유 드리려고 네, 한 건데 네. 본인들에게 가장 효자 상품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 한 거냐? 아직도 윈도우냐? 그렇죠. 뭡니까? 아니면 뭐 MS냐? 뭐 이런 걸 여쭤봤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예, 네, 뭡니까? 안드로이드래요. 잠깐만요. 안드로이드요? 예. 그래서 그저 알파벳 알파벳이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여쭤봤죠. 예, 그랬더니 예. 전 세계 안드로이드 OS를 깔 때마다 구글이 MS에 로열티를 내는 게 있대요. 그게 5불 좀 넘.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5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연간 버는 돈이 10조. 와, 그냥 코스 제로잖아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꼽더라고요.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파워포인트가 깔려서 제가 보게 되면 그게 다 돈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네, 자체도 그냥 간에 있으니까요. 네, 네. 아, 그 돈이 들어간대요. 그냥 봉이 김선날이네요. 그렇죠. 거저 버는 돈. 아, 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아 이렇게 사실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때 마소의 아주 추종자가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바이백도 하고 있고 네. 배당도 올려주는 거니까 보시면 좋은데 배당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13년 연속 배당금 올려주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트폴리오에 없다는 거는 마음 아픈 일이니까요. 가져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구원타자냐. 상당히 좀 이게 좀 물론 제가 갖고 온 거지만 좀 모호합니다만 지금 S&P 500이 딱 50일 선에 걸려 있어요. 이게 딱 이 조그만 보라색 선이 네. 50일 선인데 50일 선에 부딪힐 때마다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50일 선이 깨지면 200일 선까지 봐야 되는데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난 8월 똑같은 구간이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은행주가 바이백을 발표합니다. 무더기로. 네. 장을 떠받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통 보게 되면 미국 장의 가장 큰 호재는 M&A가 나오거나 혹은 바이백이 발표가 되면 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 부딪히자마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딱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가 아 물론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 상당히 좀 의아한 구간, 상당히 예. 좀 어려워진 구간에 뭔가 예, 갑자기 나타나서 발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번에 50일선의 지지를 받을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 분위기가 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이백 발표는 정말 한 방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이 기업 바이백해서 뭐 주가 다 끌어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호재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은행주들이 바이백 발표하고 나서 주가 꽤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 지수가. 네. 일단 이번에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계속 요즘에 장 초반에 장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항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장 막판에 빠지는 그런 모습. 요 근래만 그랬죠. 네, 요 근래.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은 분위기 좋아 보이고요. 바이백이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어제 그 13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실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뭐 가장 큰 실망은 내가 그걸 갖고 가면 이거 너 새로 샀니라고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 안 하고 옛날 거 똑같다는 거죠. 고작 해봤자 뭐 118기가 정도의 용량이 커졌다는 거 아니면 배터리가 굉장히 길었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외관상에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실제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애플이 신제품 발표할 때 주가가 거의 안 갑니다. 맞아요. 못 가는 게 통계였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제 뭐 다른 기능보다는 통계를 같이 보실 건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런 신제품을 발표한 당일날 주가 0.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오히려 빠졌네요. 예. 금융위의 통계거든요. 13년간 통계이기 때문에 얼추 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도 0.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네, 때문에 네. 실제 발표가 되고 발표된 일주일 동안은 주가가 재미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막상 나오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은? 신제품이 나올 때 이번 것만 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삼성 측에서도 아주 재밌는 영상을 올렸죠. 어떤 거예요? 어? 구부러지지도 않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조금 예전에도 실망을 좀 줬지만 이번에 특히 실망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주가를 떠받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1개월에 0.3% 플러스, 3개월에 0.3% 플러스, 6개월에는 5.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늘 얘기합니다만 애플은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강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 뭐 내일 일주일까지 빠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저희가 다음 주에 연휴 때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안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안 하려고 여쭤봤습니까?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 그게 제일 아. 마음 떨려서 네, 네. 여쭤봤죠. 야,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까지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이었고요. 그럼 이제 애플에 대해서 앱스토어에서 사실 유형별 매출을 보게 되면 어떤 게 호재 상품인지 보는 건데요. 게임이 가장 큽니다. 62.8%. 그러니까 이 게임이 가장 컸기 때문에 보통 에픽게임즈 같은 것들이 일단 와서 이내 결제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 그런 건 일단 보지 마시고요. 여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돈 버는 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네. 맨 밑에 있는 헬스 및 피트니스입니다. 저게요? 예. 왜냐하면 헬스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격으로 네. 검진한다든지 아니 네. 원격으로 지금 이미 뭐 심장 박동 심박동수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하죠. 뭐 넘어지면 낙상도 신고가 네. 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 추가되는 기능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이 헬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과감히 낸다는 겁니다. 아. 자기 몸에 관리되는 거니까 건강 때문에 요게 가장 큰 매출의 효자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제 보게 되면 게임 대비하면 2.1%면 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그 유형 매출을 보게 되면 앞으로 헬스 및 피트니스가 클 건데 네. 이게 커진다 그러면 상당히 더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지금 게임은요 지는 해고요. 그다음에 헬스 및 피트니스는 뜨는 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뮤직을 보고 있는데 네. 뮤직을 듣고 있는데 지금 애플 뮤직이 $7.99입니다 한 달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한 1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인지 못하는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나가는 거니까 네. 음악 듣고 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다가 끊을까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부동의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큰 돈을 내고 있는데 $7.99 뭐 적은 거죠. 적은 거 내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거보다는 헬스 및 피트니스에 대한 그 증가하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역시 애플에 대한 그 추가의 어떤 효자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신제품 못 나왔지만 신제품 안에 있는 앱스토어에 대한 그 가능성을 같이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애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카오가 1999년에 중국의 주권이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1999년에 이양 받으면서 마카오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카지노 매출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해서 네. 중국이 그럼 2020년까지 너희들 해라 해갖고 예.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에 갱신입니다. 예. 갱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마카오 정부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번 이 내용을 지켜보자 했는데요. 이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감독을 강화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카지노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럼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카지노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수님이 가보신 라스베거 센즈 같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서 뭐 좀 놀았다고 하시는 얘기 있던데. 아 근데 솔직히 저는 가보고 싶어요 한번. 네. 꼭 뭘 돌려보겠다는 네. 것보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네. 그다음에 가서 한번 1달러 10달러 한번 해보기도 하고 경험상. 맞아요. 너무 네. 환상의 밤 뭐 야경도 있고 그래서 가보고 싶은 타이가 이게 지금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세 가지 기업인데요. 여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좀 이해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라스베가스 센즈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보통 마카오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절반 정도의 매출이 마카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MGM 뉴스만 조금 덜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가 좀 빠진 폭이 다른데 어제는 보통 1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현재까지 주가 급락하는 이틀 때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카지노 규제까지 하는구나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라스베가 센즈 같은 경우도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그냥 가만히 둬도요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규제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즈는 특히 마카오에서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디요? 센즈가 마카오의 센즈 카지노. 아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구 마카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카지노래서요. 거기는 아마 매출 비중이 크게 흔들릴 거고요. 뒤늦게 들어온 데가 이제 MGM하고 윈인데 예, 예. 예,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번성하는 곳들은 아니어서 주가도 딱 그 수준대로 예, 예. 받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라스베거스니까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뭐 카지노 산업 자체를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 지식을 보유하고 네.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카지노 산업이요.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센즈는 네. 왜 더 잘 알고 있냐면 네. 센즈 회장이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뭐냐면 서울시가 카지노? 네. 카지노를요. 어. 잠실 우리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우리 삼성역 지하 전체를 축구장 한 40개 규모로 터가지고 뭐 개발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즈 회장이 만약에 저 그 잠실 체육관 그거를 내가 이 오픈 카지노로 오픈 네. 카지노라고 하면 내국인 카지노죠. 네. 그걸로 이용하게끔만 해주면 이 공사비 내가 다 댈게라고 서울시장한테 얘기했었었어요. 네. 그게 딜이 들어왔네요. 네. 근데 안 돼. 아, 그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네. 안 되죠. 네. 일단 뭐 국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국 분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카지노를 되게 좋아해서 뭐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곳에 카지노가 되게 많은데 거기 오시는 분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다 중국 분인 걸로 보이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국이 규제하고 상황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마카오를 못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델타 변이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추가적으로 규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발빠르게 JP모건 체이스가 일단은 중립 매도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주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샌즈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짐 크레이머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 실제 이제 라이브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짐 크레이머가 약스러운 자는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분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고 세게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시장은 나가 자신이 없다. 굉장히 신중하다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연준의 정착인데 어쨌거나 테이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의 확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딱 이걸 보면서 어쩌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은 제가 저도 물론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보는 사람이지만 네. 솔직히 최근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인플레이션이 꺾일까 델타 변이가 가라앉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델타 변이가 좀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델타 변이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명 중에 3명은 끝까지 안 맞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분들이 끝까지 안 맞고 도망다니다가 또 걸려버리면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바이든이 그 10명, 3명의 그 안 맞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끝까지 안 맞지 않겠습니까? 한 번 안 맞는다는 분들은? 끝까지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약간 걱정스러운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대기업 쪽에다가 직원들한테 빨리 맞게끔 뭐 같이 권고하고 그다음에 안 맞는 분들한테는 뭐 계속 검사를 해갖고 뭔가 좀 옥죄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게 또 헌법에 소원이 들어가면 네. 그게 불법적인 또 게 있대요. 자유권을 박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열 분 중에 세 분은 헌법 소원까지 해서 난 끝까지 맞지 않겠다. 안 맞겠다. 네,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권에 해당되는 그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잘 때 몰래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 음식에 뭘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예. 조금 더 델타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짐 크레이머가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장은 좀 신중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분이 끝에 무슨 얘기 했냐면 그러면 이제 지금 장이 빠질 때 들어오게 되면 잘못 들어오면 고점에 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명언을 하시면서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돌아가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일까요? 헤지펀드가 최근에 9월 되면 성금 비중을 높이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선을 딱 보시면 좋습니다. 이 파란색 S&P 500 지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뒤에 보시는 약간 음영이 이게 현금에 대한 비중인데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동그라미 친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현금 비중이 원래 평균이 약 4%였는데 4.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 조금 이렇게 현금을 많이 비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아까 짐 크레이머처럼 현재 시장 상황은 물론 부정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조금 뭔가 그 주식을 막 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현금을 좀 뒀다가 나중에 장이 올라가면 그때 좀 현금을 쓰려고 모아놓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헤지펀드가 현금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네.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헤지펀드 높인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인분들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현금 비중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두는 편이에요. 아, 두는 편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정말 하다못해 무리라도 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둡니다. 근데 이따가 다 써셔도 또 다음 달에 들어온다 현금이 타박타박 들어와서 계속 쌓인다는 그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뭔 소문이에요? 근데 사실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은 네. 계속 돈이 들어오면 그걸 쏘면 좋은데 네. 쓰면 좋은데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은 만약 현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배당이라도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웬만하면 두지 않거든요. 사고 있는데 그 각자 성향이 있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헤지펀드가 현금을 비중 높이는 거니까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또 오늘 굉장히 재미난 게서 가져왔는데요.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 570만 명입니다. 네. 네,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가보셨죠? 네, 그럼요. 네, 저는 뭐 가면 점심때 거의 퍼집니다. 조금만 다녀도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갖고.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그중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550명이 나옵니다. 매일. 그러면 한국 인구의 딱 10분의 1 아닙니까? 예. 그 한국으로 친다 그러면 5,500명이 나오는 거 국내가 지금. 그렇네요. 그런데 80%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요. 작년 여름에 최대화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봤더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델타 변이 막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접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맞아도 물론 맞으면 안 맞는 것보다 낫지만 맞는다고 해서 독감처럼 뭔가 좀 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래도 걸린다는 거 돌파 감염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솔직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싱가포르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락다운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중소상인들은 거의 죽어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열어놓으면 또 걸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일단 일부는 뭔가 조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제 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막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시절이 다시 올까? 또 조만간 올까? 내년 올까? 저는 안 된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모습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좀 더 많이 맞아도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는 모습 보인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희망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보면 포에버 뭐 코로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린 또 스웨덴 사례가 있잖아요. 스웨덴은 지금 이제 예전부터 네. 초기에 확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사망자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더 믿고 싶어요. 스웨덴은 그러네요. 네. 스웨덴의 경우는 완전 반대죠. 네. 반대인데 물론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스웨덴처럼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스웨덴은 아마 9월 한 마지막 주가 네. 되면 완전히 완화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다 놀고 마스크 안 쓰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웨덴처럼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추석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실 거예요. 표가 잘 안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는 표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기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아마존이 최저임금 18달러 주는 인원을 10만 명 넘게 채용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최저임금 18달러면 원화로 치면 얼마입니까? 2만 원 주는 거예요. 2만 원이죠. 엄청 예. 높은 거죠. 그런데 네. 실제 지금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을 가면서 임금에 대한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압력이 그나마 적은 기업들인데 네. 과연 인건비의 상승이 매출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비중을 보여주는 표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내일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예. 매출 비중. 오늘은 인건비가 낮은 기업의 매출 비중 해서 가져올 거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렇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한번 확대하셔갖고요. 찍든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몇 가지 기업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참고적으로 매출 약 7%가 임금 상승으로 약간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더아머가 약 2%. 의외로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왠가 봤더니 언더아머의 주요 공장들이 뭐 베트남 이런 데 갔다 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걷지 예. 않는 국가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이라고 해서 수영장 만드는 기업도 약 4%라고 보면 되고요. 쭉 내려와서 코카콜라가 약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코카콜라 역시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겠네요. 전 글로벌 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한 기업도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 헬스케어 쪽에 있는 기업들 뭐 일부 기업도 나오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기업이 약 10%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도 네.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I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약 2%. 예, 2%. 그래서 아시겠지만 애플도 공장이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입금이 싼 지역에. 그러니까 그게 압력이 크지 않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 보셔갖고 페이팔. 페이팔 역시 약 9%. 9%.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약간 높은 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튼 라이프락. 이게 저희가 그 컴퓨터 깔리고 있는 보안 업체죠. 이것도 약 10%. 그리고 렘서치. 장비 업체죠. 10% 차지하고 있고요. 모자익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비료 회사인데 비료 회사가 약 3%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웨어테어라고 하는 리치 기업, 리치는 사실 뭐 인건비가 별로 안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거 약 1% 차지하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은 주로 10% 미만의 매출 비중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좀 올라도 매출을 깎아먹지 않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우리 교수님이 안 나오십니까? 제가 안 나오죠. 그러면 내일 교수님이 안 나오는 시간에는 인건비가 높은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볼 건데요. 제가 대충 봤더니 뭐 이 매출 비중의 약 30% 이상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마 실적에 타격이 올 거라서 내일 얘기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 아, 내일도 채널 고정이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깨알 광고를. 안 보면 오늘은 이제 악한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일이 더 중요한 내일은 거죠. 내일은 어떤 것들이 막 비중이 거죠. 큰지를 보시면 그들 기업들은 실적이 약간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끝내고요. 이제 거의 시작할 때가 됐는데 출발 상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 선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바이백을 발표하는 바람에 약간 시장에 조금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또 그냥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출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늘 9월 15일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못 가면 좀 그런데요. 아 그러니까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한국이 가고. 미국이 가고 한국도 가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S&P 500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0.1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는 0.01% 소폭 마이너스 그런 보여줍니다. 나스닥도 역시 0.24%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MSA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좀 이따가 한번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피어스 에너지라고 하는 요 조그만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바람에 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윈하고 센즈가 보이는데 역시 이제 마카오 관련된 기업들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규제에 한번 부딪히면 웬만하면 쉽지 않았고요. 역시 늘 얘기하지만 좀 멀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6%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누구예요? 애플 모르는 애들이 같이 올라가. 왜냐면 바이백하면 또 애플이 그렇죠, 또 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0.53%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구글도 올라가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아마존은 조금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그렇지만 뭐 여기 나온 것처럼 MS가 힘을 내준다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반등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의 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스토랑 업체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델타 변이가 길어지니까 네. 지금 식당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네. 이런 것들이 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여행 관련주가 모여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뭐 호텔, 그다음에 여행 예약 사이트, 그리고 또 카지노, 크루즈 네. 같은 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나왔던 나이키의 투자금이 하향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에서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나이키가 오랜만에 빠지기 약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에서 오늘까지 에너지가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봤더니 뭐 시티는 또 연말 가면 유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했고요. 어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0달러 간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네. 근데 유가는 뭐 예측이 불가한 거기 때문에 상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우리 교수님은 유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전망 못 하잖아요, 저희가. 전망은 못 하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유가가 엄청 오를 걸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올릴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네. 법안을 하나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동 국가가 유가 상승과 관련된 기조의 움직임을 하면 중동 국가가 중동 국가의 미국 소유의 자산을 압류하겠다. 오. 네, 그거를 법을 준비했잖아요. 네. 우리 저기 교수님은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센즈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교수님 전공이 네. 정책 쪽인가 정책. 제 KDI에 11년 네, 근무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우, 진짜 교수님 존경 썼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왜냐면 저야 어차피 뭐 종목 같은 거 아는 거지만 정책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 좋은 대. 그래서 저희가 호흡이 잘 맞는 거죠. 저는 시장을 모르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카지노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 그거 잠깐 어린이자다가 안 거예요. 저 때문에. 한 두 달을 바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 또 만약에 카지노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고통에 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게 좀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이요. 일단 오늘은 뭐 MS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은 좀 반등하기를 좀 그래도 반등하지 않겠다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사실 9월 들어 정말 통계처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제가 보기에 50에서 덜쳐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반등하기를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야죠.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저희 소식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더 풍성한 소식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회사들 나오니까 채널 고정 하셔야 되고요. 자, 장호석 본부장님 내일 찾아뵙고 저는 내일 모레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